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다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예산 정국에서 당정 간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달은 건데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강한 어조였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시작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 걸 확인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측을 제대로 못했는데 심각한 책무 유기라고 질책한 겁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선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이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더 거친 세금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힘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안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함께 놓고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내부에서 우선 결정해 오라 하시죠. 뭐 행정부하고 여당하고 사이 아직 결론을 못 내고서.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년 대선을 앞둔 예산 정국이어서 당정 갈등이나 여야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